저기요. 저기요. 계산해 주세요. 계산. 참나. 아니 도둑이라도 들면 어떡하려고. 카운터에서 졸면 어떡해요? 왜? 수고하세요. 아, 끝났어요? 왜요? 영화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나라고요?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요? 심야라서 차가 안 막히면 더 싸지는 거 아니에요? 네. PC방요? 저기 집이 여기 근처 아니었어요? 아니 그 부모님 계신 집이요. 본가. 어쩌다 보니 알게 됐어요. 그러면 뭐 태워줄 거요? 저거 타면 20분이면 갈 것 같은데. 싫으면 말고요. 싫으면 말아요. 네. 이상한 데 잡지 말고 배를 잡아요, 배를. 꼭 잡으세요. 네. 지난번 뭐요? 그건 실수였어요. 죄송해요. 그때 너무 취해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은 잊어주세요. 어차피 그쪽은 수희한테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일은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럼 수희를 가지고 논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일은 실수였어요. 저는 당신이 수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그럼 수희는요? 잠깐만요. 좀 혼란스럽네요. 수희가 아니라 나라니. 그게 알았어요. 당신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 나랑 사겨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하나. 수희한테는 비밀이에요?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한 것 같진 않은데요? 수희랑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물론 비밀이죠. 수희가 알면 안 되니까. 저랑 사귀면 대신 수희랑은 멀어지세요. 직장이 같으니 대놓고 무시하긴 힘들겠지만 더 이상 관계를 진전시키지 말라고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뭐 대놓고 양쪽이랑 다 사귀겠다고요? 어쨌든 이 두 개가 조건이에요. 그걸 지킨다면 뭐 못 사귈 것도 없죠. 왜요? 역시 마음에 안 들죠? 진짜? 약속한 거예요? 만약 조건을 어기면 바로 끝이에요? 그래요. 약속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싫어요? 난 그런 거 못해요. 수희나 아델라라면 좀 더 자연스러웠겠죠. 좀 더 귀엽고 예쁘게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런 잡다한 거리가 아니라 어디 전망이라도 좋은 곳에서 고백했겠죠. 아, 난 그런 거 못한다고요. 귀엽게 보이는 법도 모르고 예쁘게 말하는 법도 몰라요. 남자의 마음은 어떻게 훔치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근데 남자는 만나고 싶어요. 웃기죠? 한심하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요. 좀 이상한 소리 해도 돼요? 중학교 때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랑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전 싫다고 했죠. 왜 화장실에 꼭 같이 가야 되냐고. 전 거절했어요. 근데 그 애가 삐졌어요. 정말 친했는데 고작 화장실에 같이 가지 않았다고 저랑 멀어졌어요. 그 애뿐만이 아니라 반에 있던 모든 여자애들이 다 저랑 멀어졌어요. 고작 화장실을 같이 안 갔다고. 그때부터 쭉 이랬어요. 전 그래서 경호원이 편해요. 시킨 일만 하면 되고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예쁘고 귀엽게 말 안 해도 되니까. 뭐 할 말 있어요? 실망했죠. 뭐가 좋은데요? 듣기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했는데. 이상한 사람. 그래요. 그럼 우리 둘 다 이상하네요. 두 번째잖아요. 당연히 처음보단 낫죠. 그러니까 그때 일은 실수라고요. 갈게요.
안녕하세요, 선배. 응? 선배, 그게 뭐예요? 말 놓기로 했잖아요. 언니가 왔나? 어? 안 들어오고 그냥 가네요? 이번 주 주말에 오랜만에 피크닉 가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델라는 바빠서 못 올 것 같고 예나 언니랑 둘이서 갈 것 같아요. 편냥이까지 하면 셋이죠. 네. 시침이 떼긴. 수희랑 피크닉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수희랑 좀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셋이 같이 있으면 좀 그렇다고요. 그냥 차라리 둘이서 피크닉을 가던가요.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까짓거 단 둘이서 가죠 뭐. 알았어요. 한번 스케줄 확인해 볼게요. 왜요? 헬스클럽? 응? 피트니스 데이트 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산뜻하게 기분이 좋네요.
아니요. 데이트 완전 많이 해봤거든요. 아, 뭐 데이트가 뭐 별거예요? 그냥 놀러가서 밥 먹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대충 알아요. 평소엔 그냥 운동만 하는데요? 그냥 잠만 자는데요? 그리고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업무 특성상 야외에 있을 일이 많아서. 뭐 운동하거나 술 마셔요. 그런 부끄러운 취미 없어요. 평상시엔 경호원 일만 해도 바빠서 취미 활동 같은 거 할 짬은 없다고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쭉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운동할 땐 잡생각이 안 드니까요. 몸이 힘들면 머릿속에서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당장 내 몸에서 오는 신호에만 집중하게 되죠. 당장 내 몸에 가해지는 압박, 고통,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너무 생각이 복잡해져서 머리가 아프면 전 그냥 그런 식으로 머리를 비워요. 어차피 대부분 고민해봤자 해결도 안 되는 문제들이니까. 휴대폰 게임? 게임? 수희가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요. 아, 좀 알아봐야 되나 싶은데. 왜요? 친구가 좋아하는 거니까 관심 가질 수도 있죠. 에? 아니거든요. 아, 그냥 친한 친구라서 그런 거예요. 좋아요. 대신 많이 안 마시고 딱 한 잔만 할 거예요. 네가 제일 나빠, 이 나쁜 놈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 계속 곁에서 얼쩡거리잖아. 사귀는 사이 맞지? 맞아. 맨날 나와서 노닥거리긴 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수희랑 계속 친한 척하고 말이야. 그래, 잘 알면서.
겉과 속이 다를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러는지. 고등학교 때 친해졌어. 수희가 먼저 다가와서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 난 처음엔 의심했지. 뭔가 의도가 있어서 접근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수희는 한 달 내내 계속 귀찮게 달라붙었어.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하냐고 물어보고, 언니 수업 끝나면 뭐 할 거냐고 귀찮게 하고,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친해진 거야. 아무리 살펴봐도 뭔가 다른 목적은 안 보였으니까. 그렇지. 아, 뭐? 아, 싫어. 하지 마.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의심한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수희는 그냥 친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그때는 좀 어두운 인상이었으니까. 그런데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건지 갑자기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 누가 봐도 어색하게. 평소에 사교성도 없어 보이는 애인데 무슨 숙제라도 받은 것처럼 계속 다가와서 말을 거니까 처음엔 좀 이상했어. 지금은 친해져서 그런 게 없지만. 나는 졸업한 뒤에 대학교에 안 가고 바로 경호업체 취직했지. 처음엔 바빠서 만나기 힘들었는데 주말에 만났어. 체대에 가려고 했었어. 뭐 그러다 접었지. 그냥 좀 아닌 것 같아서 접었어. 아씨, 아, 너 말이야 무슨 탐정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집요해? 이씨, 눈구렁이 같아. 아, 별거 없어. 그냥 사소한 트러블 뭐 그런 거야. 아, 알았어. 이야기해줄게. 고등학생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나는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데 서투르니까 이런 성격으로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나에 올인하는 게. 그래서 엄청 성공하면 그동안 날 무시하던 녀석들이 알아서 친한 척하면서 다가올 거라고 믿었어. 근데 생각대로 잘 안 됐어. 처음엔 잘 됐지. 내가 학교 대표 선수로 나갔고 감독님도 날 제일 좋아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야,
나보다 다른 여자애를 더 챙기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엔 신경 안 썼어. 감독이 챙기던 건 제일 못하던 꼴찌였으니까. 그래 뭐 난 터치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에이스지만 감독은 팀도 중요하니까 실력 떨어지는 애들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만 몰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나 빼고 다 알고 있었는데. 감독은 계속 그 여자애만 챙겼어. 누가 봐도 실력이 제일 안 좋은데 계속 경기에 그 애를 대표 선수로 넣었어. 그런데 웃긴 게 그렇게 계속 경기에 나가니까 그렇게 못하는 애도 실력이 계속 늘더라. 집중 코치를 계속 받으니까 확실히 늘어. 근데 나는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실수를 몇 번 했는데 그 실수 하나 트집 잡아서 나는 바로 2군으로 떨구고 그 애를 학교 대표 선수로 경기에 보내더라고. 난 그냥 내가 잘 못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 내가 떨어진 건 연습을 더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지.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게 연습을 너무 무리해서 컨디션에 난조가 온 건데. 그러다 우연히 학교 화장실 칸에서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어. 감독이랑 그 애랑 몰래 사귀고 있다고. 학교 밖에서 만난 걸 본 애들이 있다고. 근데 멍청한 방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감독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눈치 없게.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 애들이 화장실에서 나갈 때까지 나갈 수가 없었어. 그냥 다 미웠어. 전부 다. 마냥 내가 친구랑 함께 화장실에 같이 가줬으면 나도 그 애들처럼 다른 누군가를 맘 편하게 험담할 수 있었겠지. 근데 난 그런 친구가 없었어. 오직 나 자신만 챙겼지. 그래서 학교의 모든 애들이 아는 걸 나 혼자 몰랐던 거야. 그 뒤로 육상부도 좀 열심히 안 하게 됐어. 체대 진학도 꼭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게 됐고. 난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도 다른 사람이랑 잘 친해지는 사람이 결국 날 밟고 올라갔어. 대학교에 가면 달라질까? 거긴 좀 다를까? 다를 것 같아. 날 제낀 애는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체대에 갔지. 걔는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난 그런 거 못해. 이 이야기 수희랑 아들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청 무거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 아,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되게 시시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뭐야 이게. 맨날 잘 아는 척하고. 네. 많이 마셨으니까 이제 집에 갈 거야. 짐 맞거든? 언니,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언니가 왜 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는 게 아니야. 너를 경호하고 있었던 거야. 왜요? 누가 그런 일을 시켰는데요? 제가 언제 그런 부탁을 했어요? 저는 언니가 계속 편의점에 나타날 때마다 언니가 과하게 신경 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회사 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알았어요. 회사 일이면 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다 알아요. 선배, 시제 점검해요. 됐어요. 더 할 이야기 없어요. 빨리 체크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야기 다 들었죠? 그럼 계속 모르고 있어요. 당신이 알 필요 없으니까. 네? 뭘 하는 거예요? 당신 일하는 중이잖아요.
뭐야 이게? 대타가 뭔진 나도 알거든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제가 안 괜찮아 보여요? 당신에게 말할 고민 같은 거 없어요. 없다고요. 매운 걸로요. 네? 병이 생겨요?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냥 괜히 경호원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망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도망치면 도망칠 데가 있나 싶네요. 도망치긴 싫어요. 여기서 또 도망치면 진짜 자기 혐오가 생길 것 같으니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멍청해서 다툰 거죠. 다 제 탓이에요.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요. 이 멍청이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당신이랑 사귀자고 한 건지? 애초에 당신이랑 사귈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당신을 수희에게서 떨어뜨리려고 당신을 속인 거라고요.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사귀자고 한 거예요? 왜요? 날 놀리고 싶어서요? 내가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진짜 변한 게 없네. 나이를 더 먹고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10대 때랑 하나도 바뀐 게 없네. 제 꼴이 웃기죠? 어디 한번 비웃어보세요.
아, 진짜로 비웃지 마. 그래요. 당신 추측이 맞아요. 회사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인 건 저예요. 거부할 수 있었는데 제가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멍청한 건 저예요. 수희에게도 안 들키고 당신에게도 안 들킬 수 있다고 믿은 제가 바보죠. 실은 진작에 다 알고 있었는데. 전 의뢰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시킨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위를 경호하고 수위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분석하고. 그게 수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고. 멍청한 짓이었죠.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걸. 의뢰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수희랑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 한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수희랑 멀어지게 생겼어. 일 핑계로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말을 했는지. 하지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희가 편의점에 들어가고 아델라도 바빠지고 나도 점점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서서히 느껴졌어요. 이대로 가면 점점 멀어지겠구나. 수희는 당신과 친해지고 아델라는 연예계로 가고 그러면 나 혼자 남겠죠. 또다시. 뭐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싶은 기분이 아니네요. 그거 알아요? 남자랑 이렇게 길게 진지하게 이야기한 거 당신이 처음이에요. 정신이 비교적 멀쩡할 때요. 전 당신이 싫었어요. 마음에 안 들고 계속 수희 곁에서 얼쩡거리고. 근데 그런 당신이랑 이렇게 계속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아 참 정말로 이상하네요. 당신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서히 차분해지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러면 정말 진짜 당신한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의지하고 있었는데 배신당하면 더 상처받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나같이 성질 고약한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앞으로도 계속 쭉 혼자일 테니까.